일본군 위안부 피해 참상을 다룬 만화 전시회 지지 않는 꽃이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참혹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역사를 만화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보도에 최동희 기자입니다. 구슬픈 선율 뒤로 처절했던 시대의 아픔이 담담하게 그려집니다. 할머니의 생생한 육성이 더없이 숙연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실제 증언으로 만들어진 16분짜리 애니메이션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꾸 이제 그 상대하려고 아들 있지. 좁고 긴 길 끝에 애처롭게 서 있는 앳된 소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던 소녀는 검붉게 물든 노을 속에 묻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참상을 만화로 표현한 전시회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이연세와 박재동 등 국내 유명 작가 18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열린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2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모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들입니다. 평화의 손해상 1주년을 기념해가지고서는 할머니들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고 또 돌이키고 쓰이는 시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한맺힌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과 다양한 설치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전히 기억하는 일이 힘들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지원 뉴스 최동희입니다.